뛰어가겠다. 뛰어가서 부처님 언제 봤느냐는 듯이 내가 살던 절 언제 내가 인연을 맺었냐는 듯이 가차없이 버리고 그쪽으로 뛰어가서 진정한 진리라면 보다 더 우수한 진리라면 그쪽에 귀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신기해. 타노스님도 그 말씀하시고 저기 선철스님도 그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제 하긴 수자로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타노스님은 몇번그 말씀하셨어. 그참그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평생 몸담고 살아온 절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배신하고 나는 다른 가르침, 더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그전에 들어 내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야, 이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저거는 대중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말 진리에 말하자면은 귀한 사람이지 불교에 귀한 사람이 아니야.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마침 그게 맞아떨어졌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보다 더, 좀, 큰 안목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귀해서 공부한다면은, 뭐, 자기가 다니던 절, 자기가 가서 공부하던 그런 무슨 뭐, 어느, 교양대학이다, 뭐, 어느, 곳이다. 이거 크게 중요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불자들은 그래도 그게 상당히 열려 있는 것이 뭐 어디에 뭐 훌륭한 법회가 있다, 어디에 뭐 훌륭한 스님이 와서 무슨 뭘 한다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은 참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많이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더 용기 있게 확대하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가르침 있고 훌륭한 공부의 기회가 있다면은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거 용기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또뭐그 여기서 이제 화엄경 공부하지만 어디서 다른 데서 보다 더 귀담아 듣고 내 삶에 그리고 진리에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뭐 좋은 소문이 들리면은 공부하다가도 가세요.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우리가 좀 그게 진정 자유고 진정 열린 마음이고 그게 진짜 부처님이 아마 귀여워하고 부처님이 수긍하고 부처님이 인정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지 뭐가 우리가 알량한 그런 그 의리 가지고 그 진리를 등지고 의리를 쫓는다. 그건 불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속에서는 그건 이제 가능한 이야기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법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냉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법에서는 향상일로라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보다 더 높은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오늘 초발심 공덕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락이 여기가 상당히 초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초발심의 공덕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87페이지 14번 제10인 공양 공덕과 초발심 공덕 그랬어요. 저희 앞에서 이제 뭐 조금 이러이러한 그 공덕을 이야기하고 또 그건 차치하고 보다 더 차원 높은 공덕 그리고 또 그건 또 그만두고 또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거는 그만두고 또 이러한 그 공덕을 짓는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초발심 공덕을
가장 우위에 이제 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마지막 단락이 되죠. 열 번째 공양한 공덕과 초발심 공덕의 그 차이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부치차유하고 이 비유는 다시 그만두고 가사 어떤 다시 어떤 제2인이 있어가지고 저 앞에 한 사람이 있었고 제2인이 있어가지고 일념경이 한순간에 능히 앞에 사람과 그리고 무수색에 있는 중생들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공양한 일들을 일을 짓대 염념에 생각 생각에 이와 같이 해서 무량종 공양집으로 한량없는 종류 뭐 밥만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책상도 공양하고 의자도 공양하고 교실도 공양하고 절도 공양하고 뭐 옷도 공양하고 장삼도 공양하고 가사도 공양하고 공양할 거래 그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법공양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공양 이런 것까지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열애와 그리고 한량없는 세계 소유 중생에게 공양하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무량겹하며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며 두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그 세 번째 사람과 내지 열 번째 사람에 이르도록 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서 한 생각 가운데 전 능작 전인의 능이 앞에 사람의 소유 공양을 공양하되 공양을 짓되 염념여체야 생각생각에 이와 같이 해서 무변 무등 가이 없고 가틀이 없고 불가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불가사 생각할 수 없고 또 불가량 헤아릴 수 없고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불가설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공양의 도구로서 우린 그동안 공양한 그 종류를 몇 가지 좀 했습니까? 그동안 평생 기껏 뭐 처음에는 향 공양, 초 공양, 쌀 공양, 돈 공양 뭐 그러고 나니 끝나네 과일 공양도 좀 있다 뭐 그래봐야 아니야 열 손가락이 안 된다 그죠? 종류가 여기는 그 종류가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이러한 공양의 도구로 얼마나 무변, 내지, 불가설, 불가설 모든 부처님과 여기 여러 부처님 나오네요. 일체 사람, 일체 생명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삼천불이 문제가 아니죠. 벌써 이 환경에 안목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 있는 중생에게 공양하되 그래 불가설 그 부처님과 또 그 불가설 세계에 있는 또 중생들도 공양해야죠. 부처님만 공양하면 되는가?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중생을 잘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다. 이것도 우리가 그 세월이 오래가서 뭐 널리 이해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 하나하나가 많이 걸리죠. 그러나 이제 꾸준히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물어녹아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낱낱이 뭐 꼭딱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공양하되 얼마나 오랫동안 무변 가위 없이 내지 불가설 겁을 지내도록 경 그랬잖아요. 그런 세월이 지내고 또 지 불멸 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어. 열반에 들면 어떻게 해야죠? 각각 기탑이야. 탑을 세워야지. 부처님 탑을 세우고 부처님 사리를 거두어가지고 탑을 세우고 뭐. 근데 그 탑의 높이와 넓이가 넓이와 내지 그 주급 탑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또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면 오랜 세월을 한다 이런 말이죠. 할 것 같으면 불자야 이것이 앞에 공덕을 보살의 초발심 공덕에 비교컨대 백분의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천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불급일 미치지 못하고 우파니 사타분의 하나 또한 하나도 미치지 못합니다. 외인고 하면은 아이고 불자야 보살 마살이 부지하네 제한을 딱 해가지고 다만 그러한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부재한 딱 한계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많은 부처님과 많은 중생에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수억만 가지의 공양구로서 공양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위공양 진법계 허공계 온 법계 허공계 이 법계 진법계라고 했는데 지금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조그만 지금 뭐 그 우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고 그 크기가 얼마고 여기서 거리는 얼마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다고 그래봐야 그 또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몇천 몇만 배 더 많지만은 그러나 옛날 사람에 비하면은 아주 많이 알아요 사실은. 이 우주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압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 화장장엄세계에 대해서 평소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근래 그런 그 우주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런 것이 확 다 풀렸어요. 확 다 풀렸고 화장장엄세계가 아무리 그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다 말할 수는 불가설 걸핏하면 이 환경에서는 불가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주과학에서 보니까 보통 이제 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게 저 은하수 아닙니까? 은하수. 그게 전부 수억만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은하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야. 은하계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 해운대 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알고 있는 게 그 정도라. 모르는 것은 더 많고 그런 은하계만 은하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요즘은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은하계 하고 우리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하고 그 외 많은 은하계하고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야구장을 이야기 비유를 잘 들어요. 그리고 야구장에 말하자면은 야구 공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는 야구 공에 묻은 모래알 정도다. 그럼 야구장은 얼마나 크냐? 그 넓은 야구장 크기의 은하계가 또 있다. 그걸 이제 다중우주 이제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한 우주가 첩첩이 펼쳐져 있다. 우리 은하계는 야구공에 묻은 모래알이야. 야구공에 묻은. 근데 야구장은 그 얼마나 큽니까? 야구공하고 야구장하고 비교를 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 야구공에 묻은 모래알 그거는 뭐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 아닙니까? 그 많은 그 은하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망원경으로 다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런데 모르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그러한 그 것들을 우리는 그 여기서는 이제 지인 허공 지인법계 허공계
불가설 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방의 무량 한량 없는 과거 미래 현재 소유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그렇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은하계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부처님과 그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뭐 했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다. 보리심을 바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 큰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이걸 이제 야 이거 우리에게는 꿈 같은 소리다. 설사 꿈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뒷전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고 한번 의심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걸 이근 공덕이라 그래. 이근 공덕. 귓불이. 귓불이 공덕이다. 귓불이로 스치고 가는 공덕이다. 옆집에도 뭐 집에서 떡을 해도 옆집에 떡 하나 갖다 주지도 않는 그 심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환경을 통해서 듣고 또 입으로 한번 엎드리고 많고 많은 부처님과 많고 많은 중생들에게 전부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공양의 종류는 몇 가지다? 불가설 불가설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종류 뭐 저기 뭐 자가용이다 비행기다 뭐 등등 큰 그 호화 저택이다 무슨 뭐 별장이다 이런 거 다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부처님과 그 중생들에게 전부 공양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다. 듣기라도 잘 들어봅시다. 일단 듣기라도 잘 들어봅시다. 옆집에 떡 한 그릇 뭐 보시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날 보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그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언제부터 철이 들어서 저렇게 법공양을 무한정 저렇게 하겠습니까? 스님들이 끊임없이 가져가거든요. 수십만 권 저렇게 찍어놓으면 수십만 권 갖다가 또 그 절에서는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아까운 생각이 안 나. 혹 조금이라도 어떤 스님이 말도 없이 많이 가져가면은 조금 마음에 모래알 만한 게 약간 걸렸다가도 그럼 내가 또 후회를 하죠.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하려고 이거 하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언젠가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넓게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이 좋은 환경을 공부만 해도 이런 좋은 책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이게요 책상이 딱 100개입니다. 10개거든요. 계산하기도 쉬워. 이게 그 저기 저 화음 진도야. 화음 진도. 진법. 제갈 공명이 팔진법을 써가지고 뭐 사람들 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말하자면 화음 진법이야. 화음 진법. 화음경은 뭐라고? 전부 십십법문이야. 원만을 중심으로 하고 원만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무엇이 원만이냐? 우리 인간은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고 본래로 원만한 존재다. 그거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인데 뭐 연필 한 자루 준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마음 열게 해주고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고 깨어있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눈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 그 처지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뭐 어느 집에 어떻게 잘못 가가지고 어떻게 살지언정 그대로 완전 무결하고 원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만수, 숫자 중에서 만수 아닙니까? 그게 10이잖아요. 그 십십법무이라고 그래, 화엄경 법문을. 그래, 이리로도 열이고 저리로도 열이야. 그래, 백이라. 이게 진도라, 화엄 진도. 아, 근사하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래, 뭐, 머뭇거리지도 않고 100개 딱 그려버렸어요, 100개. 늦게 온 사람은 저 땅에 앉으면 되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모자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화엄진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본래 원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화엄경에 보면은 뭐 보살이 나왔다 하면 10명이고, 개송도 10개송이고, 시작했다 하면 무조건 10이야. 또 질문도 뭐, 열, 전부 열로 맞추고, 답도 열로 맞추고,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 대답이 나와버려.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래,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불만 많죠. 내 자신에게도 불만 많고, 세상에도 불만 많고, 식구에게도 불만 많고, 옆 사람에게도 불만 많고, 친구에게도 불만 많고, 도반에게도 불만 많고, 저 인간 저 같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안목이 아직도 부족해. 내 안목이, 눈이 아직도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은 완전 무결한 존재고,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리 잘못이 없어. 그런 것을 우리가 눈뜨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진정 화엄행자답게 그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가지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의 지력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을 바라는 데 대한 그 아는 힘. 발시심이에 이러한 마음을 바라고 나매 능히 안다. 뭘? 전제, 과거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시성 정각과 처음 비로소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이룬 것하고 그 반열반, 열반에 들다 이 말이요. 반열반 하면은 열반에 든 것을 알며, 능히 알며. 부처님의 깨달음, 발심하면요. 보리심 바라면은 그 속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아무리 큰 깨달음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거 다 그 발심 속에 다 들어가. 그리고 부처님의 열반 소식도 다 들어가. 그 열반경이요, 상당히 양이 많고 열반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많은데 그것도 다 알게 돼, 반열반.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 하고, 아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다니, 부처님이 영혼이 그대로 금강석처럼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반에 들었느냐. 그리고 왜 나무로 태우니까 불에 타버리냐. 왜 죄로 돌아가느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치를 환히 알게 되는 것도 보리심을 제대로 바라면 그 속에 다 포함된다 이 뜻입니다. 보리심을. 우리 한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의문도 마음속에 있고 해답도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다 있어. 보리심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좀 이제 확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능신, 능이 믿는다. 무엇을? 후제, 뒤에. 앞에서는 전제, 과거고 후제는 뒤에 올 일체 부처님의 소유 선근하며 있는 바 선근을 능히 믿으며. 자, 부처님은 착한 일 한 분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시고 제일 좋은 착한 일. 착한 일 중에도 좋은 등급이 있어요. 착한 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공양에도 등급이 있듯이. 예. 그 등급이 있는데 부처님의 착한 일은 얼마나 고급스럽고 우수한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믿는다. 그걸 뭘로? 우리 한 마음으로, 보리심으로. 보리심 바란 그것으로서 다 그 속에 열쇠가 있어. 다 알게 돼. 그 다음에 능지, 현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소유, 지혜.
부처님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문수보살이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내 한 마음으로 그까지 그 열쇠 다 열 수 있어? 어, 다 할 수 있어. 능지 했잖아요. 현재 일체 재물의 소유 지혜를 능히 아느니라. 아, 그 마음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분 1초도 그리고 한 1mm도 나를 떠나 있어가지고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 불가수율이야. 가히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것이 그 존재라. 그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없으면 여기 올 줄도 모르고 갈 줄도 몰라. 이제 와가지고 가지도 못해.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각자 집으로 잘 찾아가. 노보살님도 아주 자기 집으로 다 잘 찾아가. 야, 신기하죠? 그 마음이 보리심이야.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나도 마음이 있는 한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다 뿌리까지 다 캐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심의 공덕이라 여기는 이제 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행원만이라 이해와 행이 원만하다 그랬어요. 저 모든 부처님 처소의 소유 공덕을 모든 부처님의 소유 공덕을 이 보살은 무슨 보살이다? 보리심을 바란 보살. 한 마음의 자기에게 한 마음이 있는 줄 아는 보살. 이 가운데 자기에게 한 마음이 있는 줄 모르는 분이 계세요 혹시? 모르는 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것 그게 그 마음이야. 몰라도 괜찮아. 난 모르겠는데 하는 그게 그 마음이니까 결국은. 근데 아는 사람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를 때는 이게 참 마음 알기 어려워라 찾기 어려워라 뭐 그런 이야기 많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아 시간적으로. 1mm라고 하는 공간도 나하고 떠나 있지가 않아. 그냥 나야.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조사 스님 그런 말을 했죠. 야야 포불면 조조 환공기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부처를 안고 자기는 뭘 부처를 안고 자. 부처를 안고 자면 그러면 안는 내가 있고 안기는 부처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조사 스님은 훌륭한 표현을 해서 거기에 말로 표현하자면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 오류는 띄고 들어가. 그것은 가지고 들어가게. 말에는 그래요. 언제나. 조조 환공기라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인데 어찌 그것을 따로 찾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참 많죠. 왜? 어떤 비구니 스님의 뭐 오도성 봄 찾으려 하루 종일 저 산등성이로 들로 밭으로 돌아다니다가 피로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매화꽃이 울타리에 가득히 피었더라. 그게 봄이라는 뜻이야. 그 내 마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한 걸음도 나하고 떠나 있지 않는 것을 그렇게 답을 다 해놨는데 아직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다 해놨어요.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시절인이 도래하지 아니하면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 여기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은 자기 한마음이 그 위대한 한마음이 있는 줄을 아는 그 보살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 보살이 능신하며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이 우리가 마음 가진 우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능히 믿으며
능수하며 능히 받아들이며 능수하며 능히 그것을 닦으며 능득하며 능히 얻으며 능히 알며 능히 증득하며 증자는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능히 깨달으며 능히 성취해서 능히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 일생이니 평등하게 한 성품이니 야 좋다. 능히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한 한 성품이야. 우리 모두가